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문정역 초역세권 도보 약 한 5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주방이에요. 복층 구조의 주방인데도 주방이 이렇게 정말 넓고 주방만큼 거실 사이즈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대가족이 살아도 또는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는 그런 가족 구성이라면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방도 전부 다 히든도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안방이 어디 문을 닫아두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제 숨은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복층 구조로 밑에 방이 두 개, 위에 방이 두 개, 그리고 거실이 두 개, 화장실이 총 세 개, 그리고 테라스가 있고 현관에서 바로 주방으로 통하는 다용도실까지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딱 4세대 복층만 남아있는 구조고요. 앞이 다 뚫려 있고 내가 살면서 이제 더 이상은 막힐 일이 없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금액 정말 많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 다음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입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는 희큰장이 총 4칸 놔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 그리고 타일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여기가 지금 히든도어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이제 짐 같은 것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건 이따가 주방 설명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면독 슬라이딩 중문 철제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실이 지금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 거실 창문 놔져 있고 여기 사이드에도 창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실 폭이 좀 더 넓어서 6m가 훌쩍 넘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복층 구조의 밑에 층 거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기가 정말 힘든 사이즈,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카우치 소파 4, 5인용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TV 등 아트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드로 다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벽걸이 TV나 아니면 천장에다가 스크린 하나 설치하셔서 정말 깔끔하게 집을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거실 쪽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로 해갖고 라인 조명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거실 나머지 폭이 정말 넓게 나와 있어갖고 대가족이 살아도 정말 넉넉한 그런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뒤편으로는 주방 쪽을 향하는 에어컨 별도로 나와 있고요. 집이 원체 크다 보니까 에어컨이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조명 주방 쪽으로 식탁 등, 그리고 안쪽으로 주방 조명 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11자 주방으로 형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이쪽 라인에다가 4인이나 6인까지 식탁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식탁 굳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면은 정말 거실을 넓게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일랜드 식탁으로 해서 8인까지 또 충분히 식사 가능하고 무릎 라인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자 놓고 그냥 아일랜드 식탁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좌측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납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파스텔과 화이트 톤으로 어우러져 있고 주방 벽면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에 음식물이 묻어도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 쓱 닦아도 잘 지워지는 그런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식기 세척기,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밥솥 넣는 공간 밑에 공간에 나와 있고요. 옆쪽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에도 인덕션 1구가 들어가 있고요. 주방 환기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보조 주방 나와 있고 환기창까지, 그 안쪽으로는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장보고 들어오실 때 방 안을 굳이 안 통하고 이 주방으로 바로 들어와서 짐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이제 안방을 좀 볼 건데요. 안방은 히든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짜잔 하고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창문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패밀리 침대가 무려 두 개 정도 사이즈가 들어갈 정도의 넓은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킹 더블 사이즈 놓고 안마 의자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까지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정말 깊숙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히든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서부터 파우더룸 설치가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일자로 쭉 시스템 행거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는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수납을 하기에는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드레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입구 바로 옆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가구 배치하기엔 정말 괜찮아요. 여기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 책상 뭐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시고 여기는 아파트랑 동일하게 붙박이장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침대랑 책상 아이방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 정도만 딱 놓고 깔끔하게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공용 욕실 나와 있습니다.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환기창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어 갖고 샤워 부스 공간으로 별도로 쓰실 수 있고요.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그리고 일체형 비데까지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1층 소개를 해드렸고요. 2층을 좀 보여드릴 건데 2층 같은 경우는 주방 바로 옆쪽으로 계단이 이렇게 이제 철제 손잡이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옆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자,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일도 강마루, 이게 지금 강마루거든요. 타일이 아니라 바닥이. 네네네. 타일 형식의 강마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복층도 각 개별 난방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 올라오자마자 환기창도 나와 있고, 붙박이장 밑에 수납 공간까지도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복층에서도 완전 분리해서 쓰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정면에 복층의 공용 욕실 같은 경우도 깊숙하고 넓게 나와 있거든요. 이동식 욕조도 충분히 설치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샤워 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세면대, 양변기. 양변기가 있고 문을 활짝 열어도 변기 쪽에 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큰 거 뭐 화면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옆쪽에는 이제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깊숙하게 나와 있어갖고 뭐 침대, 책상 아니면은 뭐 드레스룸 아니면은 뭐 놀이방 뭐 기타 이런 걸로 활용하시기도 정말 좋아요. 밑에도 전부 다 수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복층의 두 번째 방, 이제 총 네 번째 방이죠 여기가. 여기도 똑같이 밑에는 전부 다 수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창문 그리고 반대쪽에도 창문이 나와 있어요. 반대쪽 밑에도 수납 공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안방보다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분리를 원한다 그러면은 복층에서 생활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은 구조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테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같은 경우는 2층 거실에서 밖으로 향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나오자마자 바로 위에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좀 나와 있어갖고 문을 열어놔도 비가 안으로 새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테라스 사이즈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수전 나와 있고 이쪽에 이제 콘센트 그리고 테라스 등 양쪽으로 하나씩 해서 총 두 개 나와 있어서 어닝 하나 설치하시고 하면은 쫙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집만의 프라이빗을 즐길 수 있게끔 벽을 2m 정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생활권 같은 경우는 운정역 초역세권으로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마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편의시설 전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내집장만TV 김부장이었고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집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